2022년 3월 21일 월요일 1시 40분입니다. 네. 어제도 오후에 나와서 혼자 로스팅을 하고 좀 늦게까지 있다가 업무를 보고 좀 들어갔죠. 오늘 매장의 뒤편에 덕투 공사를 또 해가지고 그거 좀 들여다보고, 1월 말서부터 매장 공사를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죠. 2월 구정서부터. 그러면 2월, 3월, 20일 거의 50일 돼서 이제 그 업무를, 그것도 오늘도 마무리가 안 됐죠. 공사도 안 끝났는데 공사 대금은 다 받아가고, 공사한다고 한 7번 딜레이 시켜가지고, 야,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그냥. 사람 그것 때문에 뭐 저희는 기계 들여오는 것도 또 늦어졌죠. 이제는 끝입니다. 아이, 그 양반하고는 이제 일 안 하려고. 이제는 야, 사람이 지금 3년을 만나는데도 한결같습니다. 네. 그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100% 99%도 아니고 그냥 100% 자기 기준. 아. 참, 남은 배려를 안 하죠. 아, 참. 제가 3년 동안 그 저분을 보면서, 아, 참. 아. 올곧다. 아, 참. 저러고 어떻게 사람하고 엮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열 마디를 하면 열 마디가 다 거짓말. 네, 아주 참 제 인생에서 참 보기 드문 분을 만나가지고 참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50일 정도 지난 오늘 공사가 되고 내일까지 마무리 지어준다 하니까 내일 마무리 되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기계가 들어오고, 네, 이제 덕트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실내 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 네, 할 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 뭐 쇼핑몰 구조도 조금 바꿔야 되고, 업무가 계속, 네, 늘어가고 있죠. 내려가서 또 일 봐야죠. 파나마, 파나마리아 카사루이즈입니다. 파나마, 파나마리아 카사루이즈입니다. 파나마 커피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제 균일한 커피 원두의 크기, 그래서 열에 반응하는 속도가 또 균일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균일성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원두의 그래서 이제 보기가 좋죠. 예, 먹음직스럽고. 예.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일반 게이샤나 뭐 이런 거 빼고
일반 파나마 커피 원두들 같은 경우는 중복금 정도의 강도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약중, 약간 좀 덜 볶죠. 그래서 색이 조금 연하다 싶은데 아주 로스팅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곤란할 것도 크게 없고요. 아주 품질이 관리가 잘 되는 원두라는 그 느낌을 딱 받습니다. 이것도 맛을 한번 봐야죠.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이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시간이 지금 가려져 있어가지고 10시 반입니다. 저녁. 오늘은 어제 로스팅을 좀 일부 해놔서 업무가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빵 웬만한 거 하나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커피를 한잔 마셔야지 싶어서 아까 방금 로스팅 한 거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나마 파나 마리아 카사루이즈입니다. SHB는 이제 등급이죠. 생산한 그 고도를 나타냅니다. 뭐 대부분 SHB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파나마 지역에서 나는 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생산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커피 품질을 정하는 기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요 고도 과테말라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등급을 기준을 잡죠. 그 다음에 EP는 요 가끔 요런 표현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하기 위한 그런 기준에 맞춘 원두들에 대한 표기입니다. EP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반적인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QC에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안정감, 뭐 전체적인 커피 품질에 좀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두는 이렇게 보시면 약 중복금 했습니다. 대부분 파나마 커피는 이제 그 중복금 이상 조금 강도가 좀 있습니다. 복금 강도가. 근데 요거는 조금 그거보다는 약하게, 중보다는 중복금보다는 조금 약하게. 그리고 커피 원두가 요게 조금 길쭉길쭉한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사 게이샤 느낌 또 연상을 시킵니다. 생두도 좀 길쭉길쭉하고요. 볶은 원두도 마찬가지로 좀 길쭉길쭉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로스팅한 지가 제가 아까 8시에 업무를 끝냈거든요. 그러면 해봐야 한 2, 3시간 정도 갓 로스팅 한 겁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스 핸드드립 칼리타를 이용을 해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칼리타를 씁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칼리타 종이 필터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칼리타 웨이브만 쓰다 보니까 칼리타 종이 필터 사놓은 게 엄청 많거든요. 하리오 것도 많고. 그래서 골고루 좀 사용을 하려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20g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딱 20g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라인더 기준으로 17단계 정도로 해서 분쇄를 하겠습니다. 이 분쇄한 커피 이에서
그 견과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 아유, 향이 뭐 진짜 땅콩 갈은 것처럼. 예. 잠시만요. 마카다미아, 예, 초콜릿 당밀 꽃향기. 그러네요. 저는 그러네요. 그런 뉘앙스가 없다.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저는 지금 로스팅 한 거에서는 굉장히 그, 고소한 향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마시는 것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 눈금 있는, 예, 비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다이렉트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드시면 좀 맛이 선명합니다. 예. 뭐 진하다는 표현도 되고, 예, 맛을 느끼기에 저처럼 좀 저는 이제 좀 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마시면 조금 더 선명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죠. 분쇄도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예. 어우야, 진짜 고소합니다. 땅콩잼 연상이 됩니다. 파나마 커피는 참 뭐 다른 나라도 다 좋지만 커피가, 예, 파나마 커피는 뭐라 그러죠?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좀 점잖습니다. 예. 젠틀하죠, 진짜. 자, 물은 끓여놨습니다. 그냥 90도쯤 해서, 예, 그게 몇 도에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프시죠. 외우기도 복잡하시고. 그래서 90도쯤 해서 마셔보겠습니다. 자, 서버에는 늘 마찬가지죠. 190에서 200g 정도 얼음을, 210, 예. 이거 뭐, 이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예,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얼음은 210g이 들어갔고요. 리셋 버튼 눌러줍니다. 자, 90도 딱 됐습니다. 예, 물의 온도는 90도. 살살살 흔들어서 수평을 맞춰주고요. 됐습니다. 리셋 됐고요. 자, 가운데부터 천천히 원두를 다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예, 42ml가 뜸들이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휴, 커피향 좋네요. 아유, 향긋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방금 로스팅 한 거라서. 예, 향이 뭐 어디 도망갈 일이 없죠. 예, 아주 좋습니다. 아, 30초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예, 40초 됐습니다. 예, 가운데부터 천천히. 80ml씩 물을 두 번 부어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살짝 가라앉으면 두 번째 80ml는, 예, 그냥 거칠게, 예, 물줄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대신 넓게 포진을 해주십니다. 네, 넓게. 그리고 조금 속도를 좀 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요 학구를 조금 높이 들어서, 요 학구를 조금 높이 들어서 이렇게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네, 전체적으로 다 적셔
그 뜨거운 물하고 커피 원두가 다 골고루 적셔지게끔 그렇게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어? 예, 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먹어요. 그리고 이게 얼음이 녹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 얼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하면 얼추 400ml가 되는데 조금 넘었습니다. 420ml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시간은 1분 54초, 뭐 2분쯤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아유, 커피향 좋네요. 은은합니다. 굉장히 은은하고요. 네. 좀 뭐라 할까요? 품격이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예, 아유 참 완숙미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요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쓰러지겠네요. 아유, 커피 안 맞다. 야, 꽃이네요, 꽃. 이거는 뭐 게이샤 쪽으로 가도 네,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네, 어제 일을 끝나고 과테말라 핑카로사 뭐 게이샤 있죠?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네, 그걸 마셨는데 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이 꽃입니다. 꽃 그냥 아유 향긋해라. 예, 이게 품종이 좀 많이 섞였습니다. 예, 예, 버번, 뭐 카투라 카투아이, 예, 워시드 방식이고요. 점수로는 86점. 조금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죠. 바나나 커피는 좋습니다. 예. 카사루이즈 브랜드는 아무래도 파나마 커피 중에 좀 대표하는 그 커피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카사루이즈 뭐 파나마 뭐뭐 카사루이즈 뭐라고 쓰여지든지 간에 하여튼 카사루이즈라는 그 브랜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카사루이즈 브랜드가 요거까지 세 개가 됐죠. 블렌딩 된 게 있고, 게이샤하고, 그 다음에 카사루이즈 기본 그 브랜드가 있고, 요게 있죠. 파라마리아 카사루이즈가 있죠. 네. 마카다미아 다크 초콜릿 당밀 꽃향기에 부드러우면서도 뛰어난 향미. 아, 진짜 향은 좋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달콤함.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달콤한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풍성하게 느끼는 바디감, 예. 바디감도 좀 있고죠. 제가 요즘 요거를 좀 그 로스팅 강도를 조금 좀 오판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맛을 보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1차 크랙 후에 한 1분 20초 후에 배출 예.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요 마시는 요 커피 강도입니다. 예. 아유 커피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원래는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요거를 한 조각 먹으려고 그랬어요. 요게 좀 달죠. 그래서 이것만 먹기에는 어이구야. 2층이 저희 건물 2층이 헬스장이에요. 근데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량을 하시다가 바닥에 중량을 하시다가 이제 살살 놔도 되는데 그 습관이 좀 안 좋게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냥 이렇게 쿵 하고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그냥 그분이 오시면 건물이 그냥 쿵쿵 합니다. 울립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고파서 이거를 하나 먹으려다가 야,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이고, 커피 먹다가 뒤로 쓰러지겠네요. 아유, 참, 대단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커피라는 게요, 참 희한합니다. 커피만 마시는 것도 맛있죠. 네. 맛있는 커피, 특히 이제 맛있는 커피 마실 때는 더 좋습니다. 근데, 요렇게 디저트 하나 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요, 이 커피의 맛이 배가가 됩니다. 두 배, 세 배 맛을, 아, 이게 희한해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마시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야, 집에 다들, 뭐 냉장고에 있으시겠지만 조그마한 빵이나 카스테라 같은 것도 좋죠. 그런 것들, 뭐 베이글도 좋습니다. 좀 근데 그 손이 많이 안 가는 좀 번거롭지 않은 간단한 디저트들, 뭐 조각 케이크도 좋죠. 요즘 집에서들 많이 그 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차피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드시기 한 30분 전에 냉장고에 그 냉장 해동을 시켜 놓으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실온에 한 30분, 20, 30분 뒀다가 드시면,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실온에 한 20, 30분 두고 커피 천천히 내리면서 한번 그 시간을 한번 맞춰 보시죠. 그렇게 한번 드셔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제 체중 조절, 그게 버릇이 되면 체중 조절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네, 치명적입니다. 아주. 근데 이제 그렇게 디저트랑 마시면 이 커피가 주는 좀 디테일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재미진. 아, 요거 무슨 맛이지? 요거 무슨 맛이지? 네, 그런 좀 디테일함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풍성한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커피하고 디저트가 주는 그 본능적인. 네. 아, 이게 여유구나. 야, 커피가 주는 그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저는 이제 그 커피를 하면서, 저도 뭐 처음에는 몰랐죠. 뭐 알았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몰랐죠.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몰랐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여튼, 근데 이제 커피를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서 이 커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그 뭐 좀 정의라고 그럴까요? 예, 뭐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잠깐 산에 갔다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흔하죠. 예, 과잉의 시대입니다. 지금 잉여의 시대죠. 그냥 가치 없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미를 가지고 숨을 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 다음에 공기의 질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강원도를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공기의 질이 다르죠. 젊으신 분들은 잘 차이점을 모르실 수 있겠지만, 뭐 적어도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숨을 쉬면 다릅니다. 결이 다르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타벅스, 백다방, 뭐 이디야,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루 이제 어딘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만나는 커피숍이 최소한 30개에서 50개는 지나갑니다. 아는 브랜드건 모르는 브랜드건, 뭐 개인, 저처럼 개인 카페건, 하여튼 인지를 하던 인지를 하지 못하던 최소한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한 두세 시간, 적게는 많게는 뭐 8시간, 10시간 뭐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술 드시느라고. 하여튼 그래서 나갔다 오면 최소한 우리가 의식을 하던 의식을 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커피숍을 브랜드를 지나치고 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잔을 마시게 되죠. 또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일지라도 뭐 만나면 뭐합니까? 사람을 만나면 어딘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라도 들어가면 뭐 물 말고 다른 거라도 하나 드시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카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아, 나는 카페 안 가는데 그 말은 말 없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하루에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인구 통계상 커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양 나누기 인구 하면 우리가 커피를 드시건 안 드시는 분이건 안 드시는 분이건, 예를 들어 3살짜리 아이가 커피를 마시진 않잖아요. 아, 참,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또. 하여튼 뭐 어린아이는 안 마시더라도 전체 인구를 나누기를 하면 1인당 커피 소모량이 나옵니다. 그게 적어도 300잔에서 1년에 500잔 정도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1.5잔에서 2잔 정도, 예, 그래서 한 잔에서 2잔 정도 마신다는 뭐죠?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1인당 하루에 한 잔에서 2잔은 마신다. 뭐 브랜드 카페를 가건 뭐 개인 카페를 가건 어떻든지 간에 뭐 테이크아웃을 하건, 예. 그 비알콜 음료 중에서 물 소비량보다 압도적으로 소비되는 게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 마시는 양하고 컵 마시는 양하고 커피를 마시는 양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커피가 더 많습니다. 직업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만큼 그렇게 물에 견줄 만큼 소비량이 많다는 겁니다. 물은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에는 반드시 그 섭취가 필요한 필수 요소죠. 영양분이죠. 근데 물을 하고 견줄만 하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뭐 말을 이렇게 하니까 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굉장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커피를 우리는 늘 마시는데, 커피를 이렇게 한잔 마시면서, 야,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왔다라고, 1년 내내 커피를 마시며, 1년 동안, 최소한 365잔에서 500잔을 소비를 한단 말입니다. 통계상. 그러면 과연 그 중에서 500잔이라고 그냥 칠게요. 500번의 커피 이용 횟수 중에서 과연 이렇게
진짜 맛있다. 커피 진짜 맛있게 잘 마셨다라고 몇 번이나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카페인 보충용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왜 그 아유 예. 아 진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예. 저는 거품 물죠. 자, 올바른 소비에 대한 특히 커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커피하고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음악입니다. 음악. 예전에 참 LP판 아시죠?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LP판 한 장 그 모아가는 재미. 그 다음에 이제 CD 나오면 CD 한 장씩 모아가는 재미.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뭐 플레이 딱 누르면 핸드폰에서 플레이 딱 누르면 이 안에 무궁무진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흘러나오게 만들 수 있는 음악은 네, 거의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음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네, 가사를 우리 저 어렸을 때 뭐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라든가 다들 아시죠? 뭐 변진섭, 이승철 뭐 그냥 주옥 같죠. 네, 그 사람들이 참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툭툭 내뱉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랩도 저는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많이 좋아하죠. 세대가 바뀌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곱씹으면서 뭐 좀 애절한 느낌도 좀 받으면서 감성적인 그런 뭐 이렇게 축축함이라 할까요? 포근함이라 할까요? 아련한 뭐 그런 느낌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랩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 때하고는 또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선배 때, 아버지 때 하고 저희 그 다음에 제 딸아이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3대를 나눠봤을 땐 감성적으로 봤을 땐 저희 나이 때가 가장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혜택을 좀 잘 본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태지가 2000년에 난 알아요를 발매를 하면서 문화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랩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라드라는 거하고 이렇게 완전히 결이 예, 딱 구분이 돼버렸죠. 근데 저는 그 이전 그 이전 그때께 참 좋습니다. 뭐,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제 딸아이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디 갈 때 음악 틀어놓으면 제 음악을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죠. 근데 제 딸아이가 듣는 음악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네, 참 잘 안 맞죠. 제 정서하고. 그런 것처럼 커피도 뭐 백다방도 맛있고 스타벅스도 맛있고 이디야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메가커피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핸드드립 한번 드셔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어렵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손님들 오셔가지고 핸드드립 한 잔 내려드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이만큼 예, 목이 눈물만큼 남겨가지고 맛을 한번 보죠. 저도 예, 불안하니까 걱정스럽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마셨을 때 아, 참 맛있다. 예, 저도 즐겁거든요. 예,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이 커피에는 여유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유. 예, 쉬면서
대화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 그죠? 예 그리고 어휴 깜짝이야 씨. 아이고 애 떨어지겠네 예.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저희가 이성의 끈을 이렇게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밉보이지 않으려고 예. 근데 술 마시면은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근데 커피는 그 경계선을 묘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또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예, 그러면서 서로의 공감대가 이렇게 포개지게끔 그래서 교집합이 조금 확장되게끔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카페에 가셔갖고 커피 드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핸드드립 드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커피가 뭐 맛없는 커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시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개인적으로 예, 추천드립니다. 뭐 저한테 커피를 원두를 사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진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인데 가장 돈 안 들이고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그 행위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등산을 저는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내일 아침에 이제 한 번씩 올라갔다 오죠. 그렇게 좋습니다. 진짜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서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김에 카페 들려서 로스팅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핸드드립입니다. 네. 경제적이고요.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 커피 저기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음악 하는 것도 좋고 뭐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 네. 근데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의 그 관심만 가지고 네, 조금만 연습하시면요 이 들어오기는 쉬운데 빠져나가기는 이게 죽어야지 빠져나간다고 할 정도로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유 남겨야죠. 이따 빵하고 먹어야죠 진짜. 그래서 맛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근데 그 원두를 사실 때,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좀 뒤져 보시고 유튜브도 좀 보시고 네이버에서 보셔가지고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핸드드립을 어떻게 내려요? 라고 이제 원두 저희는 로스팅 해놓은 게 좀 비치된 게 있으니까 이제 커피 사러 오신 김에 보시고 원두도 파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러시면은 이게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 스케치북을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을 사러 가가지고 그림 어떻게 그려요? 스케치북 하나 사면서 그림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치북 파는 데 가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나 원두를 사가시면서 핸드드립 커피를 어떻게 내리냐고 물어보시는 거랑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투자를 하셔야죠. 알려드린다고 해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뭐 그냥
다다닥 해가지고 막 다 구비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네, 그리고 비싼 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봐야 뭐 돈 천 원도 안 하는 거고요. 예, 이것도 예, 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한 3-4천 원이면 사죠. 100매. 예, 원두도 그냥 비싼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브라질 제일 싼 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요. 예, 비싼 걸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물 끓이는 거야 뭐 주전자 집에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저 그라인더인데요. 그라인더는 이제 처음에는 수동으로 하십시오. 싼 거 만 원짜리. 예, 이렇게 드르르 가는 거 힘드셔도. 예, 그래서 분쇄도 조절 굵게 하는 것도 조금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너무 좋은 장비 뭐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예,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예, 그 정도 딱 예산을 잡으시고 구입하셔가지고 예, 50번만 딱 내려보십시오. 50번만. 예, 한 두 달 정도만 하루에 한 번씩 예, 해보십시오.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확장이 돼야죠. 브라질로 처음에 연습하다가 제일 싼 원두로 연습을 하다가 1kg 인터넷에 얼마 안 하니까 예, 하나 사셔다가 예, 이렇게 20g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드리퍼는 한 두 개 정도 있으시면 좋죠. 예, 칼리타하고 하리오하고 두 개 정도. 그래서 브라질로 처음에 제일 싼 걸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 뭐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나하나씩 넘어가십시오. 네. 그러면서 각각의 대륙별로 원산지별로 맛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렇게 한 두세 달만 이렇게 해보시면요. 저한테 아 양말이 스타 너무 고맙다 그 얘기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지금 일하다가 잠깐 와가지고 짧게 아이 뭐 40분이나 했네요. 짧은 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요 뭐죠? 뭘로 해야 되겠네요. 예, 파나마리아 카사루이즈 예 요걸로 이렇게 한잔 마셔봤습니다. 칼리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야, 향하고 부드러움, 꽃향기, 그 다음에 입안에 남는 그 후미의 여운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좀 깊이가 또 느껴질 겁니다. 예, 그런 재미들이 있죠. 예, 이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커피입니다. 예, 오늘 덕분에 커피 한잔 잘 마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